오넨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이미 가 있는 상황이고, 부채한도 협상 이슈는 주말에서 이제 다음 주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점은 따로 이제 보셔야겠고요. 일단 그 이후에 경제 지표 발표된 것도 있지만 집계상에 이제 변동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걷어내고 바로 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미국 시장에선 일제히 상승세를 시연했습니다.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0.3%의 강세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1.5%의 급등세였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아웃퍼폼이 상당한 상황이죠. 지수의 쏠림 현상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한두달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볼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 성장률의 차이입니다. 보시면 빅테크와 이 S&P 500 기업들의 성장률의 비교 흐름인데요. 2013년부터 2019년도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기간 동안 메가캡 테크 기업, 아주 큰 성장 기술 기업들은 15%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S&P 500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4%의 성장률을 냈습니다. 주가의 반응도 이때 극명하게 차이를 보였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팡, 마가 이런 기업들이 이때 탄생을 하면서 미국은 역시 기술주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2년이 되면 이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게 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은 17% 성장할 동안 S&P 500 기업들은 무려 15%의 성장 여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기업들의 흐름을 보시면 테크와 기존 이 S&P 500 평균의 상승률의 차이가 많지 않다라는 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들어서 2025년까지 추정치를 보면 다시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메가캡 테크 기업들은 9% 성장할 동안 S&P 500 기업들은 4% 성장, 두배 이상의 격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이 성장률의 격차에 주목하면서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게 펀더멘털리 메인 상황에서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신성장 산업의 등장입니다. 인공지능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최근 신성장이라고 하면 배터리와 엔터가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흐름이 간밤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1.8% 간밤 오르면서 무려 52주 신고가를 달렸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보다 그 상위의 100개 기업이 훨씬 더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한 가지의 공통점 인공지능입니다. 17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S&P 500 지수의 흐름 안에서 인공지능의 나머지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아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체크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각 기업들, 특히 테크 기업들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도 고성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의 투자는 절대 줄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주가의 반응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아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경신한 52주 신고가 종목만 정리해 봤는데요. 플랫폼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들 기업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AI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할 기업들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수요 증대로 인해서 앞으로의 장비주의 기대감이 묻어있는 그런 반도체 장비 기업, 그리고 통신 반도체 쪽에 52주 신고가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이 AI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하면 GPU, 엔비디아라는 점이 이제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 저점 대비했을 때한배 올라가면서 주가는 두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1년 차트 나와 있는데요. 주식 분할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상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게 하드웨어 쪽만, 플랫폼 쪽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간밤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도 52주 신고가가 속출했습니다. 이슈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서비스나우와 AI 파트너십
체격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넘어서 AI에 대한 수요가 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한 공급계약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기업들이 같이 상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5거래일간 등락률을 따로 계산해봤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3%가량 오를 동안 무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배 이상 올랐죠. 8%나 급등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성장기업 안에서도 특히 반도체의 아웃퍼폼이 극심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단 실적 이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4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갈게요. 반도체로 이어서 풀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테마의 확산이라고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가 먼저 반응을 보였죠. GPU입니다. 사실은 GPU 특히 엔비디아의 이 칩은 굉장히 비쌉니다. 평균 이게 게이밍 GPU 가격보다 10배에서 20배가 비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표 AI 칩이라 그러면 엔비디아의 A100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비싼 모델은 H100인데 일단 이게 이제 많이 채택이 되고 있죠. H100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오픈 AI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챗GPT 훈련을 할 때 엔비디아의 A100 제품만 보면 약 만 개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6일에 시티그룹에서 이제 보고서 발간한 내용 그때 같이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확산 가능성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반등 가능성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 당분간 이어질 텐데 그러나 향후 AI 성장에 따라서 수요 회복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각 장비사인 램리서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램리서치는 급등의 급등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4년 추정치는 하향되고 있거든요. 시티그룹에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운턴 최악의 끝에는 메모리가 탑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D램 유일한 기업이 마이크론이죠.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레포트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차트 지금 나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연속된 반등세가 추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AI 개발을 하면서 하드웨어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는 걸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AI 수요 증대로 인해서 빅테크들은 앞으로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서버 중심의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 중심의 하드웨어 수요가 회복된다면 결국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게 후순위로 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GPU에서 앞으로는 이 메모리까지 타 반도체 장비주, 뭐 소재 부품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 논리는 2월에 체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성 AI 밸류체인들 쭉 정리해드리면서 반도체에 대한 논리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필요한 건 연산작용을 하는 AI 반도체, 그 CPU가 과거에 PC 쪽에 강점을 보였다면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게 GPU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NPU까지 만약에 이 NPU가 더 각광을 받게 된다면 이 안에서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라는 점까지 좀 체크해드렸고요. 반도체 후순위로 볼 것은 메모리 쪽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세서 연산을 할 때는 이 반도체 칩 연산 반도체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대중화가 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 AI를 구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 질문하고 답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장해 있었던 데이터들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로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AI 반도체, 메모리 수급 판도 흔들긴 어렵지만 가장 마지막 보시면 미래 수요에 미칠 파급력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라는 관전 포인트를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자, 그럼 반도체 정말 봄은 오고 있는 것일까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론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차트상 지금 간밤이 급등을 하면서 의미 있는 부분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작년 8월 고점을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기술적 흐름이 간밤 나왔던 거고요. 이 상승 동력은 일본 투자이긴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삼성 등 TSMC 포함해서 7개 대표 반도체 기업들 대표들을 만나서
투자 확대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좀 보조해 줄 테니까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 지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이 화답을 해준 건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히로시마 공장에 차세대 D램 최대 5조 원 투자키로 했고 그 중에서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2조 원가량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본에서 EUV 기술을 이용한 첫 번째 반도체 양산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미국의 이 메모리 반도체 대장이 마이크론이라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죠.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주가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상 그런데 외국인의 순매수 1위 기업이 올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17일까지만 보면 순매수 규모가 4천억 원이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어제 추가된 삼성전자의 발표 내용은 세계 첫 12나노급 DDR5 D램 양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세대 D램이죠. 여기에서 공동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는 건 선단 공정인 EUV 그리고 DDR5 차세대 D램 그리고 외주 쪽에 이 후공정은 오사트. 예, 이건 뭐 실적 안정성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이고요. 삼성전자의 차트 아래에서 딱 저점이 이 구간 작년 10월 초에 당잠사에서 키워드로 감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 옮겨서 이어서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감산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많이 등장을 하지 않을 때여서 이 자료를 정리하느라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감산이라는 키워드로 기사와 레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요. 그 당시에 10월 5일에 당잠사에서 우려가 새롭지 않을 때 기대로 오를 수 있을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마이크론 과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인위적까진 아니더라도 자연적 감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그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퍼즐이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018년도 말에 이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겠다고 꺼내든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 2019년도 1년간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논리일까요? 그동안 이제 단잠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예 다음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치킨 게임에서 버티기 힘든 이 보릿고개를 감산 카드를 꺼내든 이후에 실적이 더 망가졌습니다. 사실 그도 당연할 것이 감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 물량을 줄여서 적게 판다라는 거죠. 실적에 결코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기대하는 건 감산 이후의 회복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바라보는 건 지금 최악의 다운턴 그 끝 이후에 올 회복세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의 특성, 주가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반도체라는 특성상 현재의 실적보다는 6개월이나 1년 이후의 실적을 주가에 끌어다 반영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예, 당잠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 최악에서 최고로 넘어갈 만한 이 섹터와 종목들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반도체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올해는 물론 최악의 그 보릿고개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 들어서는 그 누구, 그 어떤 기업들보다 최고의 실적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이 반도체,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흑자전환 가능성이 있는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릴 부분은 이건데요. 증권사별로 종목에 대한 이 뷰가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투톱에 이 커버레포트가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각 증권사마다 소재, 부품, 장비,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그 범위를 확장해서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SK증권 먼저 보시면 그 웨이퍼의 업황 반등 전망 시점은 연기된다고 봤습니다. 좋지는 않죠. 삼성의 이 평택 3공장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감산 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화할 텐데 그러면 3분기부터 D램의 공급사 재고 하락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4분기 내지는 내년에는 이 가격의 회복과 물량의 회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관심권 둘만한 종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저점은 대형주가 먼저, 밸류체인은 개별주 접근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개별주 안에서는 후공정과 선단공정 관련 소부장을 선호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같이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한양디지텍, 이오테크닉스, KNJ 등의 종목들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반도체 커버 리포트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논리는 거의 SK증권과 비슷했고요. 이 수요 회복의 강도는 낮지만 공급주도의 턴업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대형주 안에서는 메모리의 비중이 높은 이 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이게 최선호주였고요. 삼성전자보다 여기에서는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장비주 안에서는 최선호로 HPSP와 넥스틴인데요. 이 앞서서 SK증권에서도 이 HPS를 넥스틴을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차선호주로는 유진테크와 PSK, 소재 부품은 원익 QNC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면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주가 강세가 어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두뇌를 단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자율주행차가 수원에서 강릉까지 이 자율주행 시범 운영에 성공했다는 보도인데요.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 발표는 아니고 한 언론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앞으로의 미래에 올 산업이라고 하면 자율주행차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주식의 강세가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기계 테마가 모처럼 만에 들썩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장관과 전후 재건 협업의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이 립서비스에서 그쳤는데 이번에는 관련 MOU 서명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이 관련 주식에 쏠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어제 좀 상승세를 시연했었던 섹터 몇 개는 하락으로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OLED 장비 쪽이 그랬고요. 페라이트 테마, 사료 테마 등이었습니다. 이 점은 같이 주의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 이슈가 이제 들려올 예정입니다. 그 앞서서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6월 지수 정기변경 편출입 종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리밸런싱은 6월 9일 선물옵션 만기일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나가는 종목, 코스닥 150에 들어가고 나가는 종목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 인덱스 펀드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8조 원으로 추측이 되는데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 내용입니다. 이걸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코스모화학의 수요는 한 200억 원 정도, 금양은 27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통상 이런 액티브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기 변경 전에 편입 종목에 거의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수요가 따라 붙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편입 발표된 이 종목들은 사실 시장에서 다 예측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수요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를 냈습니다.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다만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은 그동안 금지됐었던 공매도도 오픈이 됩니다. 특히 공매도라고 하면 실적이 좀 부진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급등 종목의 통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 위주는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겠고요. 장중의 흐름들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로봇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로봇 테마주가 모처럼 들썩임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 발표가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예전에 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언제 발표가 될 것인가 산업부에서는 상반기 내에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10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표 관련 일정을 상반기 내가 아니라 조만간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내에 이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 기대감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